4년 새로 추구하시는 새 정치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 힘을 미력에나마 보태는 게 도리가 아니냐. 회의 때 잠깐 나와서 듣고 보탤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보태고 그 정도 이상 제가 역할하는 건 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신 대로라면 한 4년 반쯤 되는 시간 동안에 세 번의 이별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윤유준, 윤여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좀 봤는데요. 심정숙 기자. 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손잡는다고요? 최근에 그 남경필 지사 경기도에 그 평생교육원을 하나 짓는데 그 자리에 개방형 직위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실은 개방형 공모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남 지사가 그 윤여준 전 장관에게 사실상 삼고초려를 하면서 이 자리에 와주십사 해서 이 공모에 그 윤여준 전 장관이 응했다고 합니다. 여의도의 최고 책사라고 통했던 윤여준 전 장관이 남지사와 손을 잡는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원장과는 관계없는 다른 행보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전직 장관의 의원의 최고위직을 다 지내신 분인데 경기도의 1급 공무원 자리에 공모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씩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양 변호사, 예. 적절한 자리입니까? 그래서 본인의 그 명칭이나 그냥 관직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남지사가 본인은 이제 윤여준 전 장관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싶어서 본인의 어떤 큰 뜻에 스승으로 삼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윤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밝히고 있는,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밝히고 있는 게 혹시 이게 남지사가 뭐 대선 같은 거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할 때도 5, 6년 전부터 남지사가 굉장히 이제 정치와 관련해서 민주주의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었고 그 어떤 시대 상황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네.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칭찬까지도 하셨습니다. 사람이 달라졌다? 참 훌륭해졌다. 그 얘기로 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윤여준 전 의원을 모시고 곁에서 뭐 본인의 앞으로 행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지금도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해서 더 어떤 그 스승으로서 가까이 곁에 두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심경숙 기자. 네. 윤여준 전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예전에 좀 같은 당에 있었기 때문에 인연이 있는 거겠죠. 16대 때 그 2002년 때 이회창 캠프에서 두 사람이 활약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윤여준 전 장관은 이회창 당시 후보의 최측근으로 책사로 맹활약을 했고 남경필 의원은 그 당시 대변인으로서 그러니까 소장파로 활약을 했었는데 뭐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면에서 이회창 그 만들기를 위해서 정말 그때 애를 썼었고요. 그때 인연 때문에 남경필 의원도 가르침을 많이 받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가졌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두 사람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이회창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윤여준 전 의원의 핵심 참모 역할을 했고 남경필 경기지사 당시 대선 캠프의 대변인을 했었죠. 자, 그 후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참 많이 달라졌다. 사람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런데 이제 윤여준 장관 뭐 번번이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봅니다만 그 과거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고위직을 굉장히 많이 지냈잖아요. 그렇죠. 자, 누구는 저 햇빛을 많이 찾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 그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늘 찾는 사람이 윤여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네. 그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에서도 연정을 하고 있잖아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약간 어떤 화합의 이미지라든가 중도 이런 이미지를 해왔거든요. 지금 윤여준 전 장관 역시도 이념적으로는 경도되지 않은 행보를 해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와 진보 진영을 왔다 갔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는 그런 행보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력자들이 사랑한 윤여준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요직들을 저렇게 거쳐왔던 그런 행보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념적으로 어디다라고 규정짓기에는 약간은 뭐랄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 저분에 대해서는 윤여준 전 장관에 대해서는 평가가 조금 그렇습니다. 유보를 해야겠습니다. 네, 자. 심규선 대기자 어떻습니까? 이제 70대 되신 분인데 말을 이쪽 저쪽 갈아탄다는 지적 받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석은 제각각이고 다양한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셔야 되나요? 저는 저기 이념적 지향이 여기 왔다 갔다 했다는데 이분이 일한 데가 말입니다. 박정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시다시피 노태우까지 김영삼까지라면 제가 볼 때는 보수 쪽에 조금 가까운 쪽에 있다고 보는 게 옳고 네. 그다음에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와 손잡은 경우는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 지금
52세거든요, 52세. 네. 앞으로 창차한데. 네. 저분의 말 중에 대통령 선거와는 관계가 없다. 네. 그러나, 4, 5년 전부터인가요? 부터 네.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시대를 고민하고 있다. 네. 라고 했는데, 공부를 왜 하겠으며, 시대 고민을 왜 하겠습니까, 남경필 지사가. 네. 명백하게 소장파, 대선 후보가 될 만한 소장파라고 지금 언론이든 주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은 공부도 하고 있고 시대도 고민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윤여준 전 장관이 대선과는 관계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남경필 지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영입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네.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정숙 기자, 이제 국민의당 올 2월 달 초에 창당할 때요. 네. 그 당시 이제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을 일했는데 그때는 건강이 안 좋다면서 거리 두기를 계속했잖아요. 네. 딱 열흘 정도인가 있었죠. 네, 그렇죠. 그때는 그러면 안철수와의 관계, 이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에서 왜 이렇게 가까이 오랜만에 다시 만났다 다시 헤어진 건지 그 과정이 굉장히 궁금한데 좀 설명이 있습니까? 그건 뭐 구체적인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새 정치를 한번 해봐야겠다. 저분 역시도 김종인 전 대표가 킹메이커의 역할, 뭐 어떤 본인이 킹이 될지 모르겠지만 큰 꿈을 한번 펴보고 싶었던 것처럼 윤여준 씨 역시 마찬가지로 책사로서의 꿈을 한번 세상을 한번 큰 꿈을 펴보고 싶은 그런 역할이 분명 생각이 있었을 건데 갔더니 본인이 보기에는 이건 제 추론입니다만 호남을 대표하는 구세력과 손잡는 모습을 보면서 안철수 대표에게 약간은 실망한 그런 마음이 내심으로는 있지 않았을까. 물론 건강도 당연히 네. 뭐 그 당시에 좋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서 다시 안철수하고 또 한 번 안철수 대표하고 또 한 번 결별하는 그런 수순을 밟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론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과 같은 보수 정치인을 모셨던 윤여준 전 의원입니다만 자, 이제는요, 이제 그 후에 뭐 박근혜 대통령, 오세훈 시장 등등 그 보수 인사들 곁에서 이제 최측근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의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제 보수 정치인을 좀 떠나서 어느 정도의 이념적 성향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협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이념적 그 바탕은 보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정책적으로 선명하게 나는 보수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없습니다.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논란 같은 것에 대해서도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다 약간 이런 중도적인 그런 그 뭐랄까 유연성이랄까요? 어떤 실리적인 어떤 항상 스탠스를 취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새누리당의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더 뭔가 부각이 되고 지금 이런 뭐 남경필 지사의 일거수일투족 지금 뭐 대선에 뭐 아무 관계도 없다고 하지만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뭐 남경필 지사를 가다 많이 연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가끔 만나고 얘기하고 이런 걸 보면 저분 생각은 어떤 그 뭐 진보다 보수다 뭐 좌다 우다에 규정당하는 네. 그런 정치인은 원치 않는다라는 네.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만났을 때 그때 한참 국회 선진화법이 문제가 될 네. 때였는데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을 하니까 예상외로 제 예상외입니다만 약간 저기 유지하는 쪽으로 네. 오히려 그런 얘기를 입장을 분명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국회 선진화법이 그래도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그것을 완전히 없애지 말고 어떻게 여야가 좀 논의해서 좀 이렇게 고치는 쪽으로 해야지 네. 그 선진화법을 전부 무슨 괴물처럼 또는 잘못된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합의하든 안 하든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적어도 국회의원이나 책임 있는 정치인이 네. 자기의 소신을 저렇게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그 인상을 그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네. 젊은 나이의 어떤 정치인으로서는 충분히 할 말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야당 야권에 있는 정치인 가운데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관련된 건데 일단은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총선 이후에 부쩍 약진하면서 33%까지 가고 있는데 일단은 윤여준이란 책사가 이제 거리를 두기 했기 때문에 안철수를 또 떠났다 이런 얘기를 듣게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이 조사 시점을 보니까요. 이 총선이 끝난 일주일 직후에 시작이 사흘 동안 시작을 했습니다.
진행이 됐는데요. 그리고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선거 결과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김종인 대표도 2.1%포인트로 첫 진입을 했고요. 그러나 이런 대선주자 지지율 이런 것들은 사실상 2002년도를 기억을 해보면요. 2002년 대선 때 보면은 이 노무현 당시 후보는 연초에 1%대로 시작을 해서 결국 네.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한국에서 치러지는 대선의 이런 지지율 판세 변동은 워낙 그 폭이 크고 사안사안에마다 큰 요동을 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숫자로 보면 압도적인 것 같지만 앞으로 전개될 많은 정치 과정에 있어서 큰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숫자는 여야를 통틀어 한 건데요. 김무성 대표가 4%대까지 크게 빠진 거 눈에 들어오고 자, 남경필 지사는 오늘 이제 윤여준 전 의원의 합류를 통해 이 명단 안에 좀 한 발 걸친 것을 좀 기대하고 싶을 것 같네요.